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사상 초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소비 진작이 핵심인 2차 추경안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죠. 이런 와중에 현대차 노조는 성과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파업 초입기에 돌입했습니다. 불법 시위를 강행한 민노총은 감염 확산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제계가 마주한 난관, 해법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 경제 토론 빛내주실 두 분 오셨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앞에서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얘기도 좀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했는데 우리가 지금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소비를 늘리는 게 핵심인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 소비를 할 수 없게 되고 김종석 의원님. 네. 이게 그러면 추경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추경안이 이렇게 논의되고 안을 맺는지는 한 몇 주 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어제부터 돌발 변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책이라는 게 상황에 맞게 유연해야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방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뭐 소비 진작용 무슨 뭐 저 재난 지원금이라면 네. 이제는 소비 진작을 추구하면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번에 록다운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위기 극복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지 괜히 저 피해도 안 본 사람들한테 그냥 몇십만 원씩 쥐어져가지고 소비 진작하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 네, 추경을 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경을 할 때가 아니다. 최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국회로 넘어가서 논의하는 와중에 긴급한 일이 생겼다. 예. 그럼 이게 추경을 확 바꿀 수 있는 뭐 시스템이나 어떻게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아니, 뭐 어차피 예산이라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최종적인 의결이 돼야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뭐 국회에서 이제 아직 심사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상황이고요. 제가 뭐 여기에 나와서도 아마 한 2, 3주 전에 지금 추경은 성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종석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지금 추경은 완전히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 예, 그래서 특히나 소비 진작을 위한 뭐 국민 재난 지원금 그러니까 네. 2월 달에 대통령이 코로나가 끝날 쯤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당이 그걸 받아서 네.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이제 네. 하면서 추경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달라졌잖아요. 네. 코로나가 끝날 쯤이 아닌 거는 이제 확실하고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접종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는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뭔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는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전면적인 검토를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셨는데 이번에 33조 추경안의 거의 절반 정도가 네. 소비 진작용이잖아요. 네. 뭐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재난지원금이라는 내역을 보면은 소비를 늘리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당초 추경안을 짤 때는 예. 소비 진작용으로 뭐 지금 보니까 한 17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3조 중에 한 절반이 넘는데 예.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를 억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촉진해야 할 때니까 예. 오히려 추경을 뭐 좀 규모를 축소해서 하더라도 앞으로 요 몇 달 사이에 또 닥칠 소상공인이나 자영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용도에 써야지 예.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거 보면 70% 하자, 80% 하자, 아니다 90% 하자, 에라 다 주자 예. 이거는 좀 저는 예.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예산을 네. 집행하는데 네. 사람 머릿수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피해를 본 사람이 80%라면 80% 주든지 피해를 본 사람들이 90%라면 90% 줘야지 저 솔직히 저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거 별로 없거든요. 네. 월급 그냥 나오니까 네.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대기업들 그런 사람들한테 왜 줘야 없죠. 됩니까 세금을? 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부터 몰아주자라는 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예. 게요. 민주당 후보간 토론 어제 유심히 봤는데 예. 이 지사의 무차별 전 국민 그 기본소득 가지고 그렇게 공격들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주느냐 어려운 사람부터 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던 그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 이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제하는 데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아. 네, 좀 뭐랄까 좀 자가당착. 그렇게 이재명 지사를 공격해놓고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전 국민 똑같이 돈 주는 건 문제 많다 그러고서는 지금 민주당 내 의원총회에서 뭐 전 국민 주자고 얘기하는 데 왜 아무 소리 안 하시는지 아.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 지금 그 정부에서 처음에 당정 합의가 80%로 좀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지금 90%로 뭐 늘리려는 주장과 예. 고수해야 된다는 뭐 일부 지도부와 예. 놓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예. 것 자체가 조금 우습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는 그 제도 자체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줘야 되니까 이제 재정에 부담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대선 그 경선 토론에서 이제 문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재난 국민 그 재난지원금을 정부에게 주는 거 부분은 뭐 이제 일회성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성격은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그 추경에 대해서 성급하다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예. 지금 세수가 상반기에 뭐 30조 넘게 더 거쳤다. 근데 오늘 어제 오늘 기사에 보니까 지금 기재부가 그 재정 동향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40조 넘게 더 거쳤다는 거예요. 43조 예. 6천억이 더 거쳤다는 건데 예. 이게 제가 봐도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경기가 지금 나아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네.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초과 세수가 더 거친 거는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었던 자본 시장의 호황 때문에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작년에 세금을 좀 그 납부를 유예해줬어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세금 좀 천천히 내셔라.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들어온 것도 뭐 한 1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세수가 좀 더 거쳤다고 바로 이렇게 돈 쓸 일은 아닌 거고. 예. 김용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피해본 자영업자들 이제 또 영업 제한 같은 거 이제 하면은 더 손실이 커질 거거든요. 네. 손실 보상법도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그 법에 근거한 또 손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럼 또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추경은 성급하고 이거를 좀 가지고 있다가 좀 코로나 진짜 끝날 쯤 해서 손실도 보상해줄 거 있으면은 그런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해서는 안 되고, 예. 지금 현재 추경을 조금 쥐고 있다가 예. 제대로 손실 보상을 하자. 그렇죠. 예. 김종석 의원님 만약에 현역 의원으로 계셔서 추경을 이렇게 뭐 네. 야당 간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해야 하실 겁니까? 아 그렇죠. 지금 저 금년 상반기에 1차 추경 있잖아요. 예. 그 아직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된대요. 근데 지금 또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있는 네. 예산이나 좀 우선 제대로 집행하고 추가 경정은 그 예산은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는지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뭐 그렇지만 백신을 빨리 구입해야 되는 돈이 든다. 뭐 그것까지야 뭐 막을 이유는 없겠죠. 네. 예.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 보상법이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됐죠. 공포가 되고 이제 곧 뭐 10월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는데 시행이 되고 네, 손실 보상. 예. 지금 입은 피해도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까?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 그게 손실 보상이라는 명시적인 예. 게 아니라요. 예. 그냥 무슨 저 피해 지원. 예, 피해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소급이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네. 법 자체에는. 네. 그러나 얼마든지 이제 유연하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 자체도 사실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손실액이 얼마냐를 놓고 또 적지 않은 갈등과 그 무리가 있을 거라고 참 좀 걱정됩니다. 해당 법안 자체가 제도 네. 설계로서는 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내용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예.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그렇죠. 게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지금 또 바로 이번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좀 더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건가요? 예, 저도 뭐 그 손실보상법이 이제 공포 3개월 후 예.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10월부터인데 그게 이제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제 손실이란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결과물이기 때문에 예. 이 손실이 나온 것은 당연히 소급할 수밖에 없는데 무리하게 이제 국회에서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걸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추경의 재원들을 잘 쌓아놓고 예. 이 손실보상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런 손실을 제대로 추계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게 또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그 전에 발생한 것은 이제 피해 지원 명목으로 또 지급할 수 있게는 해놨습니다. 법조항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명목으로 또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자영업자들에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2차 추경안을 부분적으로 지금 조정해서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했다가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끌어오르겠네요. 이 상태로 가면은 금년 하반기에 아마 정부 여당이 또 추경하자고 들고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비 진작도 해소도 안 되고 예. 그나마 소비 진작 효과도 의문시되는 이 현금 살포는 네. 일단 포기하고 예, 현금 하반기에 살포죠. 경제 상황 봐서 진짜 어려운 사람부터 네. 피해에 비례해서 보상을 하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게 정당한 재정의 역할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 현금 살포 소비 진작은 해소도 안 되고 또 될 일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살포 될 일도 아니라 그러니까 참 묻기가 좀 난감합니다만 예. 캐시백 아이디어도 여전히 살아있기는 해요. 신용카드 많이 쓴 분들한테 좀 돈을 좀 더 돌려주는 예. 아이디어도 살아있는데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그 어설픈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80%만 재난경금을 주니까 고소득층이 못 받으니까 예. 고소득층에게는 캐시백, 이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뭔가 위로해주겠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미 고소득층은 소비가 충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이 충분해서 소비를 할 만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지원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것의 3% 기존 거보다 더 쓰면서 그 더 쓴 거에 대해서 10%를 받으니까 계산도 복잡하고요. 네. 이거 10만 원 더 받으려고 100만 원을 더 소비해야 되는데 네. 그런 고소득층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제도 설계 자체가 굉장히 탁상공론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거야말로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돈으로 나중에 국민재난지원금 전체 주려고 부족한 거 있으면 네.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시백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규모가 1조 1000억 원이에요. 예, 1조 1000억 원. 아니,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예. 80%, 70%만 준다니까. 예. 아, 그 위에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뭐 좀 예. 그렇대요. 거기서 넣었다는 뭐 얘기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예. 이게 무슨 뭐 신용카드 장려책도 아니고 예. 지금 최 의원 말씀대로 진짜 그 소득이 줄어가지고 소비에 제약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단돈 만 원이라도 소비 진작으로 이어집니다. 이발소를 가야 되는데 네. 돈이 없어 이발을 못했다 네. 그러면 돈 주면 갈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고소득층은 지금 현금 부족이나 소득 부족 때문에 소비 제약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정 낭비고 소비 진작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저는 특히 여기서 좀 안타깝거나 좀 네. 생각하는 게 이게 기재부 소관이냐 금융위 소관이냐를 놓고 두 부처 간에 그렇죠. 이거 우리 거 아니다 말이지.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서로 아니, 뭐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일이? 공무원들은 말이에요. 뭐 건수 생기면 자기네 거라고 과도한 업무 유혹으로 가져가기 바쁜 사람들인데 이거는 저 지난번에 비트코인 사태에 이어서 또 한 번의 2탄입니다. 이거 예. 우리 일 안 하겠다. 복잡하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니다. 그렇죠. 예. 책임지기 싫어서. 뜨거운 감자죠. 이거 예. 만져봤자 이거 저 오히려 뭐 나중에 책임질 일만 네. 생길 것 같으니까 참 공무원들도 요새 참 답답합니다. 네. 왜냐하면 캐시백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안 되고 예. 소상공인들이 많은 재래시장 이런 데 위주로 하라는 건데 골목 상권 살리겠다는 예. 거니까요. 그런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다 중소업자들일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거기도 디스카운트 할인을 하면 서민들이 네. 가서 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누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네. 제도가. 그러니까 저는 이 그래서 또 이제 백화점도 열어주자. 뭐 또 이렇게 뭐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신용카드 회사들마저도 솔직히 이 제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소비가 뭐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면 자기네들은 수수료 이익을 많이 얻는데 예. 또 이거를 그 계산하려면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민원 들어오면 상담해줘야 되는데 또 비용이 더 든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하고 기재부하고 서로 지금 예. 안 맡으려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사실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면 소상공인들 정말 힘겨운 이제 고통을 겪을 텐데 우리 경제 회복세도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돈을 추경 마구 쏟아 부을 수도 없고 어떻게 이 경제를 살려야 합니까? 무작정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지금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은 재정 정책도 아니고 통화 정책도 아니고요. 예. 백신 정책입니다. 백신. 예,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워낙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네. 최대한 하루에 150만 명까지 백신을 맞출 수 있다는 이제 보고서를 봤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물량만 충분하면요. 정말 그 집단 면역 상태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물량이 지금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50세다, 20세다. 지금 대확산이 지금 20, 30대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결국 그 사람들은 지금 가을이 돼도 맞을까 말까 하는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물량 확보 상태로는. 그러니까 무슨 경제정책, 무슨 재난지원금 나중에 하고 우선 백신 확보부터 최선을 다해라. 그거 이상의 경제 회복 정책은 없다. 백신. 백신이 경제 회복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돈 안 풀고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금 위기 상황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 의원님? 백신 중요하고요. 저도 뭐 백신밖에 없습니다. 백신밖에 없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뭐 추경안도 그렇지만 이 지금 노사 문제, 현대자동차, 민노총 노사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현대차가 파업을 앞두고 있어요. 네. 뭐 서로 요구하는 이 기본급 인상률도 다르고 성과급 인상률도 다르고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렇잖아요. 반도체가 부족해서 공장도 상당히 돌리기가 어렵고 네. 코로나로 상황이 심각한데 현대차 노조의 주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정말 어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국민들이나. 또 현대차의 어떤 글로벌 경쟁 상황이나 경영 전망을 볼 때 이거 참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무분기로 지나갔는데 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국민의 공감이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거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저는 노사가 빨리 이런 그 혼란을 수습하고 네. 빨리 생업에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쪽 노조와 회사 입장을 보니까 기본급에서 요구 금액도 많이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예. 네. 회사는 뭐 5만 원만 올리자 노조는 9만 9천 원 올려달라.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도 논쟁이 될 수 있는 게 정년 연장 같은데 맞습니다. 노조가 만 64세까지 연장해달라 회사는 어렵다. 최 의원님, 이 정년 연장 문제는 뭐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왜 이게 이렇게 지금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조는 이제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이 나올 수 있는 나이를 맞춰서 64세까지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이 부분에는 굉장히 그 산업 재편의 내용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산업 재편 전환이 되는 과정이고 예. 이 과정에서 당연히 기존의 내연기관에 그 만드는 데 일했던 노동자들과 그리고 또 그 내연기관을 만드는데 뭐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기차의 경우는 뭐 그거보다 훨씬 적은 부품만 적으니까. 사용하니까 공정이 단순해지고 노동자의 그 숫자가 이제 적어지는 네. 거죠. 필요성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재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노조는 당연히 이 라인이 국내에서 줄어드는 것, 특히나 지난번 그 현대차가 이제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그 직전에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기차에 대한 라인이 이제 해외로 가고 국내에는 라인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뭐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일자리 불안이 이제 거기에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취지 때문에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노조는 강하게 고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좀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공정한 전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공정한 전환. 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석탄 발전소를 이제는 문을 닫겠다라고 한다면 그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는 분들의 또 일자리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그분들을 재교육, 재훈련 시켜서 다시 다른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은 그게 불가능해진다면 어떻게 이분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느냐 이런 이제 노력들이 정부와 기업이 다 같이 좀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현대차 노조의 이 정년 연장은 단순하게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산업 재편에 관련된 전환에 관련된 큰 주제로서 국가적인 아젠다로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도 이제 그런 판단을 해서 한때는 정년 연장을 뭔가 사회적 이슈로 만들려다가 꼬리를 좀 뺐어요. 그 이슈가요. 예.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해놓으면 입구가 출구가 막히기 때문에 청년 취업이 안 되잖아요. 2030들의 취업이 그렇죠. 안 그러니까 돼요. 여기서 나가줘야 새 자리가 나오는데 그럼 뭐 당연한 산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치권에서 협의한 게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 피크제로 가자. 네네. 그래서 좀 임금이 유연해지고 좀 하향 조정이 되면 청년 실업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패키지로 올라왔는데 정치권의 논리라는 게 항상 설탕은 달고 쓴 거는 뱉으니까 정년 연장은 덜컥 해보려고 법으로. 예, 임금 피크제는 권고조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주로 대기업에서 정년 연장은 지금 당연한 건데 임금 손실은 임금 피크는 감당 안 하겠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9천만 원이 넘었고 이번에 그 사측에서 뭐 1,114만 원인가 올려주겠다고 하면 1억이 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는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국내 공장 직원들은 세계 현대차 플랜트가 전 세계에 있잖아요. 네. 가장 좋은 처우를 받으면서 생산성은 가장 낮다고 하잖아요. 이러면서도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거는 좀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최 의원 말씀대로 지금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는 거대한 정책 아젠다입니다. 이게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70세 넘어서 80세를 다가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60세가 정년퇴임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나 또한 청년 실업 문제가 날로 가중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걸 좀 지혜롭게 풀어야 될 과제가 정치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년 연장을 뭐 검토하려다가 표현을 뭐 고용 연장으로 슬쩍 바꾸게 되는데 이게 또 2030들을 의식해서 이슈를 크게 내세우지 못한 건데 대선 후보들이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공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되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진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공정한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탄소 중립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이렇게 이제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두고 같이 이제 얘기해야 되고 이게 비단 뭐 단기간에 있을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이게 가속화되고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대선 기간에 분명히 이 부분 논의가 되고 다음 차기 정부는 앞으로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이거를 준비하는 5년의 정부가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노조 문제가 나왔으니까 민노총의 지난번에 그 불법 시위에 대해서 정말 방역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때 그런 시위를 하니까 정부가 그렇게 말렸는데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왜 이걸 우리 책임으로 돌리느냐 이렇게. 뭐 사실 작년 8월 달 8.15하고 10월 3일 날 소위 보수단체 시위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 대응 수위와 이번에 민노총의 그 시위에 대한 대응 수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역시 당시. 자기평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난 그 안 가질 수가 없고요. 그때는 뭐 살인자라고까지 하는 당시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그냥 대통령이 저 청와대 회의에서 좀 자제하라, 뭐 철저하게 법대로 하겠다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결국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죠.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그 청년 그 근로 연령을 1년 늘리면 청년 취업자 비중이 0.29%포인트 낮아진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도 정년 있거든요. 정년 연장을 1년 늘리면 청년 취업이 0.3% 정도 준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퇴로를 막아놓으면 입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고 또 이 파업 근로 손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뭐 또 역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지만 일본에 비해 뭐 거의 193배가 넘는 근로 손실이다. 근로 손실이 결국 근로자, 기업 그리고 소비자한테 다 전가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빨리 노사가 좀 타협을 빨리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우리 민노총에 대한 정보, 보수 집회에 대한 입장 차이가 확실히 좀 달리 보입니까?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예, 저도 뭐 입장이 다르다는 게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굉장히 정부가 강하게 그 보수 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솔직히 그때 이제 8.15 그 집회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또 코로나 대확산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민노총의 이런 그 집회는 굉장히 강력하게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물론 뭐 또 그거를 그 정부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제 또 시위를 뭐 집회를 연 민노총도 큰 책임이 있겠지만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미리 보였었으면 그런 걸 좀 막지 않았을까. 네. 뭐 물론 지금 코로나 대학생도 되는 시기에 뭐 이제 이런 또 위험한 네. 뭐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진 않겠지만 네. 아무튼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생각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철희 그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민노총에 단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반박은 했어요. 네. 같이 단호하게 했다고 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네.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 거죠. 그렇죠. 네. 보는 사람들이 주관적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도 회복하는데 상당히 힘겨운 때 우리 노조와 기업이 조금 힘을 합쳐서 뭔가 우리 경제 회복할 수 있는 노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꼭 네. 언급하고 싶은 게요. 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그 해고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예, 또는 무슨 대체근로는 허용하면 안 된다든가, 직장 점거를 허용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노조의 투쟁 수단을 늘려주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대등해야 전쟁이 안 나는데요. 한쪽이 전력이 우월하면 꼭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건 국제 정치나 역사학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노사 관계도 이게 경영진 사측이 예.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대등하면. 오히려 파업이 안 일어납니다. 쟁의가 빨리 수습이 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네.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유인 구조가 형성됐다. 지난번 노조 3법은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다. 오히려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투쟁 수단이 네. 더 많아지고 네. 사측은 오히려 손발이 묶였기 때문에 네. 이 점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조금 조언, 제안이랄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앞서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ILO 국제 협약 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동법에 이제 개정이 네.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파업을 할 수 있는 노조는 결국 대기업 노조들이고요. 이거는 국민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조도 요즘 기업들이 ESG라고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ESG. 노력을 하는 것처럼 노조도 같이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노사가 함께 ESG에 대한 뭐랄까 이제 그 공동에 대한 어떤 그 협약을 하거나 예.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좀 마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대기업들이 전반적인 그 국가 전체의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같이 해 나가는데 동반자 역할을 좀 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조도 기업과 함께 ESG에 조금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금요 경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